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47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을지로 2가라는 값이 입력된 셀 B1을 채우기 핸들로 셀 B4까지 드래그 했을 때 B2, B3, B4 각각의 셀에 입력되어지는 값들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B1 셀에 이제 을지로 2가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문자하고 숫자가 짬뽕되어 있을 경우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B, 2, 3, 4에는 을지로 3가, 4가, 5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기 2번에 3가, 나가, 5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48번. 다음 워크시트의 A1 셀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했을 때 C1 셀에 표시되는 값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컨트롤을 눌렀기 때문에 29.5, 30.5, 31.5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만약 컨트롤 키를 안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29.5, 29.5, 29.5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48번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라는 거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증가된다라는 거, 숫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31.5. 49번 가겠습니다. 입력된 숫자 데이터를 소수점 이하 두 째짜리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00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양수 빨강색. 자, 색깔은 대괄호로 묶어주고요. 조건도 대괄호로 묶어준다라는 거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올바른 거.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랑색 조건 다 네모 가로로 잘 묶여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그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파랑색 색깔 대괄호 잘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0이 더 커요. 0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다? 그쵸? 여기 음수란 얘기죠. 음수는 파랑색이다 해서 파랑색 묶어줬고, 음수인 경우는 0이 더큰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샵 0.00 소수 두 째짜리까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빨강, 0보다 더 커요. 0보다 더큰 거는 양수죠. 그러니까 빨강색 맞고, 그 다음에 샵 0.00 소수 두 째짜리까지, 그 다음에 다시 0인 경우는 샵 0.0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색깔을 가로로 했고, 저 여기 조건도 가로, 4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49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50번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조건부 서식에는 규칙의 개수 제한이 없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셀 값이 규칙과 일치하거나 수식의 결과가 참일 때만 지정된 서식이 적용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마지막에 지정한 규칙의 서식으로 설정된다. 자,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 개의 규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충돌되지 않으면 다 적용이 돼요. 하지만 서식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규칙 입력 시열 입력, 열 이름 앞에만 그 달러가 붙는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 자, 51번. 다음 중 영동 1단지에서 숫자로 된 단지 정보, 이를 추출하기 위한 함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문자열 함수죠? 그러면 이제 영동 하나, 둘, 일, 세 번째에서, 그렇죠. 첫 번째 한 글자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드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미드 영동 1단지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하나. 그럼 일이죠. 5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문자 데이터 중에서 중간에 뭘 갖고 와라. 그럼 바로 미드 함수를 써야 된다.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이죠. 51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52번 가겠습니다. 52번 문제, 인덱스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RST에서 A8 셀에 다음과 같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계산 결과 값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매치 함수, 매치라는 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찾는 거죠. 자, 여기 뭐 예를 갖고 갈까요? 그 BA1에서 BA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를 찾는 거예요. 12를 찾는데 해당되는 그 값의 행의 위치를 반환해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맨 뒤에 1이에요. 1이므로 만약에 12하고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근사값을 찾아라.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BA1에서 BA6에서 12를 찾아요. 그러면 10, 11, 12. 12 찾았죠?
그 해당되는 행위의 값이 뭡니까? 3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3이 오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3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인덱스 A1에서 AU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3행 2열에 있는 값을 찾아와라. 그러면 칠판 지우고 3행 2열, 1행, 2행, 3행, 그죠? 여기서 1열, 2열, 바로 그냥 12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52번에 1번이 되겠네요. 12. 자, 이해하셨죠? 53번 가겠습니다. 다음 아래 데이터에서 윤정희의 근속연수를 2005년을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 이 11셀에 입력할 수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윤정희라는 사람의 여기죠. 그러니까 C에 11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005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뽑는 거니까 2005년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4번은 2005년에서 빼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함수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함수만 갖고 와서 2005년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생김새를 보아하면 바로 H루컵을 써야 되냐 V루컵을 써야 되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시면 돼요. 지금 윤정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H루컵, V루컵. 자, V루컵이죠. 이해가 안 가시면 볼게요. C의 11을 찾아, C의 11을 가지고, C의 11 윤정이를 가지고 B3에서 2의 10, B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찾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로 찾는 거죠, 열. 그러니까 V루컵이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두 번째 거를 찾아서, 그렇죠, 반드시 똑같은 거를 갖고 와라. 거기서 이어만 뽑아라. 그리고 2000년에서 빼줘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H루컵, V루컵, 그래서 V 열, H루컵 행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58번의 정, 5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4번 또 나왔죠. 제품 코드 A3에서 AO, A3에서 O 여기죠. 제품 코드가 여기 있는데 첫 글자가 제품 기호, 첫 글자가 뭐 P, D, E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E, D, P. 자, 이거는 뭘로 돼 있다? 지금 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H룩업을 써야 된다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일 때 판매 금액 DS3를 계산한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제품별 단가표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V룩업은 절대 답이 안 된다.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2번 보겠습니다. Run H룩업 left A3에서 첫 글자 A3 바로 여기죠. A3P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P를 가지고 와라. 그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미드예요. 중간에서 뽑아와라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곱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바로 hlookup left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걸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54번이 정답 2번이고요. 55번 가겠습니다. 55번 다음 수식의 결과값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거 말장이 아닌데 none if and죠. 그리고 b의 2가 40 이상, B, 그 C의 2도 40 이상, D의 2도 60 이상, 그러면 합격이에요. 세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 AND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이다라는 거죠. 자, B의 2셀과 C의 2셀의 값이 40 이상이고, 이상, 이상, 이거 맞죠? 그 다음에 D2가 몇 점이에요? 60 이상, 60 이상이면. 그렇죠?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2번은 이제 5화로 돼 있어요. 5화이기 때문에 셀의 값이 40 이상이고, 이건 이거나죠. 이거나 또는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if and 그 다음 b의 2 콤마 사용 방법이 완전히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and if, 그죠, 순서가 바뀌었죠. 55번에 정답 1번이 되고요. 56번 가겠습니다. 자, 56번이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다음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1학년 학생의 국어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올바른 수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배열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배열 수식에서 반드시 마무리 짓 때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줘라.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스 괄호가 열리고 닫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올바른 수식은 무엇인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if 문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average if A2에서 A4, A2에서 A4 여기죠. 여기가 1학년 땡땡이, 1학년 땡땡이 문자열이니까 1학년들만 찾아라. 그래서 만족하는 거, 그죠? 그랬을 때 국어 평균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줘라라는 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1학년에 앞뒤에 땡땡이 표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if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57번. 다음 중 A1 셀의 sum product. sum product. 그죠? 1,2, 3,1, 1,2, 3,1 이렇게 돼 있을 때, 엔터를 눌렀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볼까요? 자, 바로 1하고 1 같은 위치에 있죠? 얘하고 얘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하고 2 같은 위치. 2하고 2 이렇게 볼까요? 예. 3하고 3, 그 다음에 1하고 1. 곱해서 더해주면 15가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8번 가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범내에서 시계의 배치는 아래쪽에 설정되어 있다. 범내죠? 아래쪽에 되어 있고. 항목축 제목은 판매량으로 설정되어 있다. 얘는 이제 3번에서도 풀겠지만, 그 3차원 100% 기준 누적 가로막 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인데, 항목축 제목이 판매량 아니죠. 바로 이 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은 맞는 거고요. 네 번째, 3차원 회전 값을 그 상하, 좌우 각각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3차원이기 때문에. 자, 59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전체 데이터 A1에서 2에 5, 바로 이 부분이죠. A1에서 2에 5를 이용해서 대리점별, 분기별 매출액을, 대리점별 그 분기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해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분기별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건 바로 정답은 그렇죠. 원형이죠. 왜냐하면 원형이라는 거는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성이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하게끔 거기에 적합하게끔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원형, 원, ONE, 1이란 뜻이죠. 하나의 계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59번의 원형이고요. 60번 가겠습니다. 문제가 잘 안 보이죠? 좀 더 위로. 60번.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이고요. 엔드고. 또 서로 다른 줄에 있는 거는 이거나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학교가 강신 대학 이거나 2학년 이거나가 때문에 틀렸죠. 여기 이고죠. 여긴 다 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이거나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 학교가 강신대학이면서 2학년이고 주소가 강남구이고 학교가 여기도 틀렸네요. 세 번째, 학교가 강신대학이면서 그렇죠? 2학년이고 주소가 강남구이거나 그렇죠? 맞네요. 학교가 강창대학이면서 1학년이고 주소가 강북구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같은 줄에 있을 때는 이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갔을 때는 이거나 6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61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종기가 3월인 레코드를 검색하려고 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그 고급 필터의 조건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같은 필드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기라고 돼 있죠. 종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 답인데 지금 종기가 여기서 3월인 레코드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월에 해당되는 월만 뽑아는 먼스 암스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먼스 BS3가 3이냐. 그러니까 정답 61번에 1번이 되겠네요. 62번. 다음 중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 특정한 범위의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 셀 포인트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틀 고정에 대한 정의죠. 두 번째, 틀 고정 설정을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틀 고정할 수 있다. 더블 클릭해서 안 되죠. 틀 고정해서 해야 되겠죠. 화면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도 인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근 맞고요. 틀 고정을 수행하게 되면 셀 포인트 위쪽, 아까 왼쪽과 위쪽 틀 고정이 표시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3번.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함께 보려면 보기 창 모두 정렬 메뉴 해당되고 두 번째 확대 축소 배율은 지정한 시트에서만 적용 맞고요.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에 가면 이제 고급 메뉴가 있는데 그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린 버튼만으로 축소 버튼 가능하겠죠.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네 번째, 틀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또는 위쪽 부분은 인쇄시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로 자동 설정된다? 맞죠?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 틀고정하고 이 반복할 행, 열은 상관이 없어요.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64번 가겠습니다. 64번 뭐 문제가 다 보이지도 않네요. 자, 다음의 워크시트는 데이터의 표를 이용해서 가중치에 따라 성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CA4에서 CA8셀의 데이터를 채우려고 할 때, 여기죠? 채우려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이 10%, 20%, 30%, 40%, 50%가 그 입력되어 있는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이게요. 열이죠.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바로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쩌고저쩌고 갔어요. 갔는데 CA2셀에는, CA2셀에는 여기죠. 그 CA3셀이 여기죠. DA2 곱하기 A2가 입력되어 있어요. DA2는 여기죠.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요. 빈 셀을 갖고 이용해야 된다는 거.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를 실행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올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생김새가 열이죠. 열이기 때문에 열 입력 셀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여서 행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다 틀렸다. 그죠? 그럼 정답은요. 바로 맞힐 수 있는 문제죠.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긴 거는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정확한 그 데이터표의 속성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열 입력 셀이고 아까 빈 셀, 수식이 들어가 있는 그 수식에서 이용됐지만 빈 셀인 거 A2. 그래서 달러 A, 달러 E로 되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64번이 정답 2번이고요.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 자, 65번. 다음 중 통합 작업을 설정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참조, 통합할 값 영역 지정 맞고, 모든 참조 영역 지정한 모든 참조 영역 표시, 함수, 동일 참조 영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한 개. 6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부분합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죠.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분합에서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 그러니까 반드시 정렬인데 반드시 오름차순은 아니에요. 내림차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66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67번. 다음과 같은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대출 지점, 기간, 얘가 이제 행이 되는 거고, 대출 종류는 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출 금액이 이제, 그렇죠. 값 영역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은 아까 여기 대지점 기간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대출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종류는 열이었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열 레이블은 대출 지점,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종류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의 값 영역에는 대출 금액이 설정되다.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정답은 3번이고. 서식 옵션에서 열의 총 합계, 행의 총 합계 설정되어 있다. 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68번. 다음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피벗 차트 작성 시 피벗 테이블도 함께 작성된다. 해당되고, 두 번째, 작성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수정 가능하고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삭제된다? 그렇지 않죠. 6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69번. 다음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64개까지, 여기 뭐 보이죠, 여러분들? 32개까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 B2셀의 변경값 바로 여기에요. 변경셀, B2, 그 다음에 결과셀 D2. 그래서 B2셀의 값이 변경되는 D2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시나리오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D2셀은 이제 계산식이어야 되고, 변경되는 B2셀은 반드시 계산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 당근. 네 번째, 변경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더라라는 거죠. 자, 70번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죠. 70번 시험 문제 또 잘 튀어나와요. 자,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음 중 평균이 90점이 되기 위해서, 자, 평균이 90점이 되는 거니까 그 찾는 값은 9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생물 성적이 몇 점이 돼야 되느냐, 생물 성적이 몇 점이 돼야 되느냐. 자, 값을 바꿀 셀은 바로 생물 성적이 들어가 있는 B의 26이 되겠죠.
그 다음 몇 점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생물 점수가. 자, 이럴 때 목표값 찾기. 일단은 90, 90, 90, 90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식셀은 비의 20, 아까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수식셀,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평균이 90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갖고 이용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식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b의 29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수식셀은 b의 29예요. 그럼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b의 26 틀렸고 여기도 b의 26이에요. 그러면은 b의 29, 수식셀 b의 29, b의 29, b의 29, b의 29 맞아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은 90, 90 아까 다 맞았었어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거는 아까 생물 점수가 몇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점수가 b의 26이죠. 그러니까 b의 26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b의 29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바로 나오게 된 거죠.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b의 29, b의 29 같은 게 수식셀하고 값을 바꿀 셀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자연적으로 탈락이에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도 수식셀이 b의 2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이 세 개는 그냥 끝이다. 70번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 71번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키는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키를 사용할 수 없다?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매크로 기록 도중에 선택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할 수도 있고 상대 참조로 기록할 수도 있더라. 당근 양식 도구에 있는 명령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해서 매크로 실행 가능하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통해서 코드 편집을 통해서 매크로 이름이나 내용 바꿀 수 있더라라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2번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작성 과정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으며 항상 문자로 시작 맞고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적용되는 셀이 달라진다. 절대 참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가야 되겠죠. 7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 가능하고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키를 매크로 바로가기로 지정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키는 사용할 수 없더라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1번에서 풀었던 문제죠. 73번 가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서브 매크로 1, 매크로 1은 이제 매크로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주석이에요. 설명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하지만 여기 컨트롤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가기키가 컨트롤 A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바깥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실행이 돼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A3에서 E7 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폰트 굵게 추르니까 굵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폰트를 바탕체고 크기는 11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엔드 서브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위드, 엔드 위드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바로가기키는 주석 처리되어 실행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가기키가 주석 처리돼서 이거라고 보여주는 것뿐이지 실행은 돼요. 그러니까 7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만 맞고 A3에서 E7 범위 선택 맞죠? 아까 셀렉트 레인지 A3 E7 셀렉트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선택된 셀 범위의 폰트는 굵게 볼드이기 때문에 맞고 바탕체 그다음에 크기는 11 맞네요. 7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74번 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중 VBA 구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워크시트 성적표, 그 다음 레인지 BA2에서 BA2에 5 카피. 그럼 그 얘를 카피해가지고 BA10에다가 붙여넣어라 라는 뜻이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성적표 시트에 BA2에서 2A5를 범위를 복사, 카피해서 붙여넣게 해줘라 라는 거죠. 7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워크시트 프로시저를 실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커런트 레인지에 대한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현재 BA2를 선택했는데 이 부분이죠. 이 커런트 레인지는요. 그 선택한 셀을 중심으로 빈 셀이 나올 때까지 행가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1에서 여기까지죠. 어디까지? 행가열이 다 나타날 때까지니까 정답은 A1에서 바로 BA3까지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 정답은 75번에 3번이 된다라는 거죠. A1에서 BA3까지 여기까지 선택해 준다. 왜?
커런트 레인지 때문에 커런트 레인지 점 셀렉트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